여기가 지금 봐주시면 여기가 지금 하수구잖아요. 여기 하수구인데 제가 지금 물 뿌렸잖아요. 머리카락이 요거예요. 요거 빠진 거예요. 요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 인큼씩 빠졌던 머리가 이게 빠지는 거야.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저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야. 이런 샴푸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샴푸를 일단 바꿔줘야 돼요. 샴푸를 쓴다는 것 자체는 탈모나 두피에 일단 자극을 준다는 거거든요. 진짜 좋아요. 깜짝 놀랐어. 머리가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조금밖에 안, 이만큼밖에 안, 이게 아니라 아예 안 빠져. 그냥 요게 다야. 저는 진짜 머리카락이 요만큼 빠지는 거, 요만큼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하디입니다. 저의 고민인 두피 영양 케어 그리고 탈모, 이것 때문에 진짜 깊은 고민을 다 가지고 계셔요. 가끔 한 번씩 선생님들이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오시면 여지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들어서 입맛도 없기도 하는데 진짜 머리가 정신없이 숭숭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진짜 힘없이 빠지잖아요, 머리가.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이게 아프면서 힘이 있어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뽑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것도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슝 빠져요, 힘없이. 진짜 탈모 증상이나 이 두피에 지금 모공이 정말 탄력이 없고 힘도 없고 거기다가 영양소도 없어서 진짜 고민 중에 고민이 우리 탈모잖아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정말 다양한 샴푸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샴푸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진짜 많은 샴푸를 많이 써봤거든요. 모두 다 두피 영양케어 그리고 탈모에 좋은 샴푸만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손상된 머릿결을 회복시켜주는 샴푸만 만들어서 주로 쓰고 저는 무서워서 일반 샴푸를 진짜 못 쓰거든요. 그리고 일반 샴푸를 쓰면서 제가 딱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정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좋다고 그래서 막 샴푸 500ml에 6만원짜리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걸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샴푸는 내 돈 내 산이고 제가 써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다행히도 너무나도 기회가 돼서 그 제품을 업체에서 공고를 해주시기로 해서 저희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정말 쓰시면 깜짝 놀라실 그런 샴푸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탈모 고민을 조금 더 해방되었으면 좋겠고 머리 감을 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머리를 감고 털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바닥을 보게 돼. 내 머리가 오늘은 얼마나 빠졌는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지금 썼던 샴푸들을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샴푸가 제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샴푸예요. 제가 광고를 했었던 블랙 샴푸, 요것도 이제 제가 광고를 했던 탈탄 샴푸라는 샴푸를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지금 새롭게 쓰고 있는 게 이 샴푸고 밑에를 쭈루루루 보시게 되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샴푸는 바로 이 샴푸였는데 허브누리에서 나온 판테놀 샴푸 베이스에 커피를 시작해서 썼던 이 샴푸를 제가 기존에 계속 썼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 시중에서 나온 샴푸. 그러니까 이게 욕실에 지금 샴푸만 지금 3개, 4개, 5개 이렇게 놓고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일단 머리에 물을 좀 묻히고 두피에 물을 묻히고 샴푸를 펌핑을 딱 두 번만 하세요. 한 번, 두 번 딱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머리에다가 하세요. 이게 일반 우리가 쓰는 샴푸 있잖아요. 그거랑은 너무 틀려. 왜냐면 이거 지금 문질렀지도 않았는데 거품 올라오는가 봐요. 거품이 이렇게 풍성해. 그래서 샴푸를 많이 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제 유해 성분이 거의 10가지 정도로 뺐잖아. 지금 문질렀지도 않았는데 샴푸 거품이 이래.
이게 지금 이거 말이 돼요? 문질러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거품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야, 이 거품 봐봐요. 이게 지금 두 번 펌핑했는데 거품이 이래. 이 정도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풍성해요, 거품이. 근데 거품이 그냥 힘없는 거품이 아니고 이렇게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힘있는 거품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저 더 중요한 거는 머리카락이 안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머리카락이 안 빠져. 깜짝 놀라요. 이거 처음에 쓸 때도 이렇게 거품 때문에 놀랐는데 또 헹구마면 싹 빠져나가거든요. 싹 감아볼게요. 이렇게 거품이 이래. 진짜 이거 목욕에도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품이 이렇게. 이게 지금 두 번 펌핑했는데 거품이 이래. 세상에 이렇게. 대박이죠? 근데 이제 감아볼게요. 제가 물로 헹궈보겠습니다. 컨디셔너 쓰지 않아도 샴푸가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이게 머릿결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슥슥 밀릴 정도로 머리가 거칠질 않아요. 제가 이제 물기는 다 헹궜는데 다 헹궜거든요. 이거 다 헹구고 나면 지금 샴푸만 했잖아요. 컨디셔너를 안 썼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결이 제가 어느 순간부터 거칠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 엉켜서 난리나고 머리가 막 뻣뻣하거든요. 근데 이 샴푸는 일단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제가 놀란 거는 그런 게 없고 이제 물기를 말려볼게요. 수건으로 털어보겠습니다. 별걸 다 보여줘. 샴푸가 얼마나 좋으면. 너무 이런 샴푸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저 진짜 샴푸 진짜 수십 개를 진짜 바꿔가면서 쓰다 말다 진짜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샴푸는 진짜 만나기 어려워.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진도가 여기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머리카락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샴푸 쓰고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는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안 빠지는 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졌으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털을 때부터 벌써 머리가 우수수수 빠지거든요. 다 감았는데, 야, 중요한 거. 감았잖아요. 이 밑에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 제가 일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좀 뿌리고. 야, 네, 저 진짜 저 이 샴푸 쓰고서 놀란 게 이거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하수구를 봐주세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하수구를 보여드립니다. 저의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거를 바로 보여드려요. 다 보세요. 봐주세요. 이게 보이나? 여기가 우리 하수구거든요. 봐주세요. 여기 하수구인데 제가 지금 물 뿌렸잖아요. 머리카락이 요거 빠진 거예요. 요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 움큼씩 빠졌던 머리가 이게 빠지는 거야.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야. 이런 샴푸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 샴푸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런 샴푸를 만난 거야 내가. 근데 일반 샴푸 썼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크리미하고 거품은 풍성하고 하고 나서 저는 컨디셔너를 안 쓴 머리결이 정말 엉망진창인데 지금 컨디셔너 쓰지 않고도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말렸잖아요. 이렇게 말렸는데도 머리에 힘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거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쓴 것 같아. 처음에 딱 3번 정도 딱 썼는데 머리카락이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면 공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하게 됐는데 굉장히 맞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거품이 풍성하다 보니까 펌핑은 어떨 때는 급하면 한 번 펌핑해서 그냥 해도 거품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거든요. 너무 좋아요 샴푸. 그리고 일반 샴푸 같은 경우는 탈모 샴푸가 500ml 기준 했을 때 제가 수제 탈모 샴푸라고 해갖고 그런 것도 사서 6만원씩 주고 사서 쓰기도 했고 그랬는데 얘는 소비자가가 4만 몇천원, 제가 4만 8천원 쿠팡에서 그렇게 구매를 처음에 했어요. 막 검색하고 했을 때 그랬는데 이제 공고 진행하면서 가격도 저렴해졌고 500ml라 몇 개월 동안 또 그냥 꾸준하게 쓰는데 샴푸가 일단 자극이 적고 그리고 이제 특허받은 성분도 그렇지만 단백질인자 맥주 효모에는 비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맥주 효모가 원래 두피에도 피부에도 좋지만 두피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쓰잖아요. 맥주 효모에 40%에서 60%의 단백질이 여기 들어있기 있다 보니까 단백질 구성 성분인 시스테인 생성에 도움이 되는 비오틴과 단백질 대사인 비군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서 탈모 고민인 분들이 가장 손꼽는 게 이제 맥주 효모 샴푸거든요. 그리고 이제 맥주 효모를 이용해서 헤어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가장 안 빠졌다는 후기 때문에 맥주 효모 샴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쓴 것 중에서 정말 진짜로 그냥 딱 넘버원으로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그만큼 좋은 제품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개선이 되기는 하는데 눈에 확 띌 정도의 개선은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효과가 조금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다 보니까 샴푸를 쓰다 말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거거든요. PL디커 맥주 효모는 일단 인증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빠지는데요 샴푸부터 바꿔야 돼요. 샴푸를 바꿔야 두피도 건강해지고 두피 모공도 건강해지고 거기다가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채울 수는 없지만 두피 영양 케어도 같이 하면서 탈모 고민이라고는 뭐예요? 머리가 일단 안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머리도 나오고 힘있게 또 잡아줘야 머리도 덜 빠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다 그래도 먹는 거는 또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일단 안 빠져야 돼. 머리가 일단 안 빠져야 탈모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안 빠지는 걸 보면서 두피 모공도 튼튼해진 걸 내가 느끼기도 하고 이러니까 샴푸를 일단 바꿔줘야 돼요. 샴푸를 쓴다는 것 자체는 탈모나 두피에 일단 자극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의 효과를 천천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머리카락이 안 빠져야 내가 머리도 풍성하기도 하고 탈모가 있는 것도 머리도 안 빠져야 거기에 솜털이라도 나와야 머리가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탈모를 걱정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샴푸를 먼저 바꿔줘야 되는데 진짜 좋아요. 깜짝 놀랐어. 머리가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조금밖에 안 이만큼밖에 안 이게 아니라 아예 안 빠져. 그냥 이게 다야. 저는 진짜 머리카락이 요만큼 빠지는 거 요만큼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요게 다. 요렇게 빠져. 요렇게. 이것도 오늘 우리 남편이 머리를 감고 이 샴푸를 감고 나갔고 제가 지금 감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 머리카락이 요게 다예요. 보시면 그냥 요게 요만큼이. 이러니 내가 만족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믿져야 본전. 속는 셈치고 공구를 진행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돈 내 산으로 내가 샀기 때문에 내가 사서 쓰고 놀래서 찾아가지고 공구를 진행하기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딱 정말 세 번만 감아보세요. 그냥 확 눈에 띄어.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게. 이거는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머리카락이 뭐 머릿결이 뭐 머릿결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머리카락이 안 빠지니까 여러분들 공부는 공부 진행하는데 오늘부터 진행하면서 다음 주 딱 일주일만 진행을 할 거예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셔서 써보시고 이건 난 못 줍니다. 나만 써야 되고요. 남편도 주기 싫을 정도로 정말 머리카락이 안 빠진다는 거는 두피 케어에 일단은 영양 케어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내 머리가 지금 탈모로부터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메조용모는 뭐 다양한 성분들이 많아서 비오틴이 머리카락에 좋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공부 진행할 때 구매하셔가지고 써보세요. 샴푸는 속을 게 없어. 왜냐면 우리가 계속 쓰잖아요. 샴푸는 어차피 떨어지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으니 탈모 샴푸 똑똑한 샴푸를 골라서 쓰시면서 탈모에 조금이라도 두피 케어 영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공고 기간은 놓치지 마시고요. 공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면 어차피 비싼 금액에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500ml고요. 용량 넉넉해요. 넉넉하기 때문에 별다른 내가 머리 걱정 빠지는 거 걱정 안 하고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메조용모 샴푸 추천 강추천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